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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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 아이디어야? 야 누구 아이디어? 좋아 좋아 호시 좋아 호시 좋아 어, 사실 요 정도는 시간 좀 먹기죠. 저는 뭐 아무래도 콘서트도 막 연달아서 막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체력은 뭐 기가 막힙니다. 야 얘네들 이게 주는 그거는 그냥 듬뿍 주면 돼요? 듬뿍 주고 이 친구들도 다 줘요 뒤에? 가급적이면 조그만 애들을 주세요. 조그만 애들 네. 위주로? 무럭무럭 자라라. 아, 그거 아시죠? 식물도 그 사랑과 정성으로 대해줘야 그 이쁘게 잘 자라는 거 뭔지 아시죠? 사랑한다. 아 이쁘다. 저 호시 씨, 저 물 좀 보충해 주시겠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제가 이거 멈추는 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어휴. 어 저한테 왜 그러시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여름이니까. 난 나무가 아닌데? 끝을 잘라야 돼요? 네, 끝에, 끝에. 어, 근데 큰 나무 안 다치게. 그치. 큰 나무, 에이. 근데 멀리 있는 애들 어떻게 뿌리줘요? 이거 돌아갈 힘은 하나도 안 나도 여기 다 막아버렸네? 저희가 빈틈없는 녀석들이라. 지금 이렇게 당당감채 이런 것도 하면서 저희가 늘 고잉 세븐틴이었으니까 약간 고백 세븐틴은 연말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네. 이상한 얘기 하지 마. 고백 세븐틴. 그게 뭐야? 텐트 안에서 막 뒤를 뭐? 돌아보는 고잉 세븐틴이 아닌 고백 세븐틴. 데려주고 했었는데. 그 텐트 안에서 그냥 앉으면서 얘기하는 거. 됐어요. 그거 그냥 빼면 돼. 아, 계속 나오는 거야? 응. 와. 이제 멈추질 않아. 뭐야, 어떻게 했냐? 빨간 거지.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아. 너무 가득 채웠네, 물을. 전혀 안 힘들어요. 이게 한 그루씩 심는 거지, 옮겨서. 아. 이게 어리니까 살살 잘해야 돼. 애기 다루는 시. 모종삽을 가져와야겠다. 아, 이건 네가 다시 심은 거야? 네. 근데 잘 심어줘야 돼. 이거 어떻게 뜯지? 이거를 심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삽으로. 그렇지. 안 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아, 형 이거 알구나. 많이 안 해봤는데. 아, 근데 목장도 갔다 왔어요? 네, 전 목장도 갔다 왔는데 목장에서 우유 짜고 왔어. 와, 근데 난 이렇게 섬세한 걸 못하겠다. 아, 그래? 난 이런 거 섬세한 거 난 좋아. 아, 나 이 한결 꼼꼼해서 이런 대충 못 만들거든. 아, 근데 좀 재밌네, 이거. 하다 보니까. 원래 다 끝났어요.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있어. 형, 당당감치 완전 진짜다, 형. 오케이. 네. 이제 아까 정원 씨가 얘기한 대로 새참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혹시 거기 밥 몇 개만 주실래요? 밥 여기. 뭐야? 하나 더요. 자, 밥.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영양가 높은 반찬들이 많아요. 또 식이섬유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 여섯 번째 영양소죠. 네, 이거 매운 건가? 순간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이섬유예요. 맞습니다. 한번 쌈을 한번 싸서 먹어볼까?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와서 밖에서 밥 먹고 좋다. 뭔가 소풍 온 것 같아. 진짜. 소풍 왔을 때 유부초밥을 먹어야 되는데. 정한이 형 진짜 유부초밥 좋아한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일정이 저기 뭐 불고기 같은 것도 있어 거기? 남은 일정이. 잠깐만, 잠깐만요. 왜요? 고기가 약간 다르네. 남은 일정이 우리가 똑같을걸? 남은 일정이 그러니까 빨리 말해. 남은 일정이 명호야 형 컵 좀. 와 형 저기 곱창 있어. 응? 곱창은 그거 좀 반만.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남은 일정이 이제 이제 우유도 짜고 우유. 네, 저 짝이랑 이제 우유로 치즈랑 뭐 아이스크림 만들게 남아있는데요. 네. 여러분, 네. 아,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아까 저희가 오프닝 할 때 그 거기 그 나무 있고 풀 많은데 네. 오픈 찍었던 곳 거기에 이렇게 계시면 웰사 친구랑 같이 제가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리고 같이 오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지금은 일요일 낮이고요. 원래는 오늘 멤버들이랑 같이 촬영을 갔어야 되는데 작업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직원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저는 오늘 작업실로 왔습니다. 예. 반짝이는 거. 아 맞아, 프리즘 필터. 이거랑 자, 내가 또 이 영상 제작팀이었기 때문에 영상 제작가였기 때문에 줌 깔끔하지 못했네. 줌이 오, 카메라가 굉장히 섬세하네. 탄산수로 예스 마음을 달래본다. 이 밥 3개 설마 다 내 거 아니지? 먹고 싶어 있어. 그러겠습니다. 네. 진짜 많다. 밥을 꼭꼭 담아서 주네. 마음에 들어. 네. 와, 나 찾기라서 나 밥이 세 개나 있어가지고 애가 야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 생각 하고 있었거든. 근데 먹네. 이제 그거 해. 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마지막 밥 세 그릇을 딱 보여주세요. 클리어. 정리정돈까지 깔끔하게 하네. 아 이거 이거 좀. 오 솔선수범. 응 거기다 좀 더. 지금 어디 가는 길이고? 지금 공장 가는 길인데 차 와일 맞노? 차 억수로 맞네.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작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렇게 지칩니다. 그럴 수 있죠. 작업이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잘 되는 날도 있고. 작업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아 그럼 그럼. 아직도 작업은 한참 하고 있고 미리 음원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뭔가 이 작업하는 게 환경을 제대로 이렇게 화면에 좀 담기가 좀 어렵네. 좀 이따가 슬슬 저거 트랙 좀 정리하고 좋은 앨범만 나올 수 있다면 언제나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저도 물론 세븐스도 물론 범주 형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야! 왜 항상 녹화 시작은 야하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오케이, 다른 걸로 해보자. 시작! 녹화 들어갈게요. 시작! 롤!
좋았어. 저희가 새참도 먹고 네. 밥도 맛있게 먹고 이제 뭘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엘사 만나러 왔죠. 아니 호진아 아까 전에 우리 밥 먹을 때 엘사 데리러 갔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없는 멤버가 지금 디이퉁이 갑자기 지금 급한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그래. 무슨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빨리 맞췄네요. 스케줄 빨리 맞췄어요. 좋아 좋아. 무슨 스케줄 하고 왔어요? 개인 스케줄 하고 왔어. 뭔가 얘 머리가 되게 애기 그 송아지 같지 않아? 이 색깔 애기 송아지. 애기 송아지 뭔지 알아. 앉아가지고 조금 쉬어보자. 앉자.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수건 돌리기 할래? 오! 재밌겠다. 좋다. 기다리는 동안? 수건! 오케이 수건을 A씨 모자로 할까? 어? A씨 모자. 여기 있어. 아 오케이 개구리. 이제 동그랗게 앉아봐. 자 준비 시작! 오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뭐 부를까? 둥글게 둥근 스카이 야야야야야 그 아래서 나 야야야야야 저 멀리 너 fly 야야야야야 My life is so beautiful. 아, 오케이. 벌써 끝났네? 세 바퀴를 돌아야 돼? 세 바퀴 전에 잡아야 돼. 바퀴. 자, 지금 한 바퀴. 자, 두 바퀴. 이 와중에 떨어뜨릴 수 있는 거야? 어. 어, 맞아. 잡았다. 아. 네, 쉬자. 앉아. 자, 요렇게 해서 저 길 쪽으로 해서 길 따라서 양 있는 쪽으로 가면 돼요. 제가 뒤에 네. 따라갈게요. 네. 자, 에싸야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에싸야. 에사가 꽃도 잘 다루는데요, 보니까? 어, 저요? 네? 에사가 너무 말을... 에사가 천재인 같아서... 에싸야. 007빵 그냥 소리로 하자. 어, 소리로. 시작! 007빵 야! 누구한테 했어? 나한테, 나한테. 007빵 야! 007빵! 007빵! 007! 야! 007빵! 야! 007빵! 야! 007! 빵!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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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환이 맞아. 아니 아니 얘네 둘 얘도 했어. 형도 했어? 뭐야 뛰어 다녀. 수영이 자기 자신 했어. 와 엉덩이 이름 진짜 아 엉덩이 이름 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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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아니 나 지수 쓸 건데. 야 명호는 뭐 쓸 거야? 형도 안 돼. 야 명호? 어. 오! 샷 다닷! 샷 다닷! 아 지금 저기 호시 오네! 엘사! 호시 진짜 고생이다. 호시 형! 어! 양자 싸우고 있어. 엘사 어때? 어 엘사 너무 착해. 괜찮아? 형 엘사랑 잘 어울려. 뭔가 계속 내 이름 부르고 있는 느낌.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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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 엘사 되게 크다. 엘사 아니야 나 엘사야. 우와 엘사야 엘사 왜 이렇게 깨끗해? 뭐야? 일단 우유를 짜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잖아요. 네. 팔을 들어서 이렇게 엄지를 한번 내려보세요. 어 반대손은 보자기를 펴서요 맨 위를 이렇게 꽉 막아주세요. 꽉 막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꽉 위를 막고요. 오 막은 건 유지를 해줘야 돼요. 누가 먼저 해볼까요? 우와 정한이 형. 어 나 정한이 형. 우와 와 신기하다. 저 나 늘리는 게 지지? 사막물 오이는요 법적으로 살균을 하겠어. 오 됐다. 오 대. 오 맞아 맞아. 오 동혁 잘한다. 그냥 바로 먹어도 되죠? 자 먹어도 될까요? 우와. 그냥 우유랑 달라요? 따뜻한 우유. 생우유. 따뜻해요. 네. 나 한번 짜고 마실래. 컵이 있어요? 여기 여기. 달콤한데? 내가 짜면 돼. 와 따뜻해 우유가. 그러니까 따뜻한 우유 너 먹고 따뜻한 나 우유 정한이 마셔야지. 네 따뜻한 우유는 어, 또 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번에. 네 여러분 따뜻한 우유 어때? 정한이 형이 따뜻한 이렇게 우유 막 센 냄새나. 어 맛있는데? 야 우유인데? 나 이 우유 되게 맛있는데? 엄청 이거 맛이 되게 따뜻해가지고 엄청 크리미해. 전자레인지에 한 우와. 25초 정도 돌리는 듯한 느낌? 그냥 그 생각을 아예 안 하면 모를 거지. 어 몰라 되게 진짜 농부 같아. 딱 이 끝나고 나서 한 잔 이렇게 이거 한번 약간 홍보하는 듯한 우유 멘트 한번 하고 마셔봐.
아니 그냥 마셔도 돼. 어, 그냥 마셔. 우유 한 잔. 어. 오. 오 맛있지 맛있지. 맛있는데? 맛있는 거 같아. 나도 먹을 때마다 맛있어. 애새김질하네. 지금 편안한 시간이고 자기한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고생해준 우리 에사에게 박수 한번. 아 에사 고생했어. 우리도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정말 호시 형의 오늘 의도가 잘 된 것 같네요. 자 그럼 에사야 고생했어. 에사야 고생했어. 안녕 고생했어. 시작. I love 우유. 아 오늘 진짜 그냥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러 왔다가 여유는 무슨 일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퀴즈 상품 있나요? 있어요? 상품도 있어? 준비돼 있고요. 상품은 저희 드립 세트. 드립 세트? 그러니까 집에서 커피 내리는 거? 네, 해 먹을 수 있는. 와, 그 기계를 줘요 진짜? 오케이 승부욕 낼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는 OX 문제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커피는 과일 음료이다. OX. 와, 너무 어렵다. 와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열배잖아. 어떻게 하나 둘 셋 오. 네, 정답은 옵니다. 예. 열매가 맺히잖아. 열매. 아 그런가? 근데 그 안에 씨앗을 이용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열매인지 나도 비싼 원리로 생각했어. 아무 문제 간단한데요? 아 간단하네요. 쉽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로스팅 원두에도 유통 기한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오. 야 두 개 맞아. 처음에 오 했는데. 나 이건 알고 있었어. 프랑스에서 아침에 즐기는 커피 메뉴로 드립 커피와 따뜻한 우유를 넣는 커피 메뉴입니다. 이 커피 메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호시 카페라떼. 땡. 원우 카푸치노. 땡. 에스쿱스 에스프레소 라떼. 땡. 호시 밀크 커피. 땡. 호시 모닝 커피. 땡. 오늘 레시피. 호시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름의 아이스크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그거다. 호시 뽕따 커피? 땡. 호시 뭐도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와일드 바디 커피? 땡. 호시 옥동자 커피? 땡. 넌 진짜 그밖에 모르지. 아이스크림. 호시 알 거 같은데. 바밤바 커피? 아니야 형 아이스크림 커피 그 뭐지? 아! 디노! 디노? 메가톤 커피. 우리 엄마 메가톤 진짜 좋아했어. 아, 커피 그거 알지? 그거 아니야? 카라멜이야. 아 카라멜이야? 아 커피 같지? 내가 뭐 했으면 커피 같지? 카페 이응 리을. 이응 리을. 디노! 호시! 디노! 호시! 호시. 와. 카페 아래. 디노! 에스쿱스! 디노 다음. 카페 오래. 와. 디노 정답. 아, 야, 카페 오래. 아, 나 이거 아이스크림 기억이 안 나. 아, 디노 막판 스퍼트가 좋네. 역시 젊어. 오케이 오케이. 지구력이 좋아. 고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 고기가 있어요? 카페인 함유량이 가장 적은 커피 종류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형 에스프레소? 어. 은근히 그게 더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정답은 3번 에스프레소. 봐봐, 이게 이럴 수도 있다니까. 왜? 어. 아, 하긴 당연하게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 선택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치. 역으로 생각한 이게 거지. 당당감 체크해주구나. 다음 문제 갈게요. 이탈리아 수도사들이 입던 옷의 색깔 혹은 모자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커피는 무엇일까요? 호시 카페라떼. 땡. 에스쿱스 카페 모카. 땡. 호시 에스프레소. 땡. 호시 에스프레소 투샷. 땡. 아 호시 카푸치노. 아, 호시 정답. 오? 아, 그거 내가 할래. 아, 뭐 간단하네. 누르려고. 와, 진짜 뻣뻣하다. 와. 1등 에스쿱스. 와, 저요? 자, 1등 선물 들어갑니다. 와우. 어, 이쁘다. 어, 이쁘다 근데. 아, 일단 가는 거구나, 와. 이거는. 착착착착 가는 건가 이렇게? 괜찮다. 갈아서 놓고 네. 자 이렇게 이번 퀴즈는 우리 쿱스 형이 이겨서 상품을 얻어갔습니다. 네, 저희 이제 커피 좋아해서 커피를 이제 게임 됐으니까 로스팅을 한번 하러
네, 가볼까요? 그럴까요? 진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이제 가지러. 자, 커피 한 잔의 여유. 네, 자, 그 우유로 어떻게 치즈를 만들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지 저희끼리 못 만드니까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만들 치즈는 스트링 치즈예요. 그런데 이 스트링 치즈가 완전히 완성되는 시간이 8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7시간 동안 여기까지 미리 만들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이 재료를 가지고 마지막을 완성해서 이제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요. 네. 드릴게요. 엄지손톱 크기만하게 부시세요. 네. 너무 맛있다 진짜. 어떻게? 너무 맛있다. 그리고 다 부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덩어리 다 풀어줄 때까지 계속 저으세요. 네. 가다 힘들면 말해. 부셔야 돼. 아 좋아 좋아. 아 준이의 살신성. 손으로 손으로 뜨거운데. 준이야. 오케이 나도. 손 안 하면 영혼 없어. 뜨거워 진짜 뜨거워. 오! 진짜 뜨거워. 아, 뜨거워. 네.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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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여기 봐봐, 끊어주잖아. 이... 저희가 또 이런 거 끝내주길 잘하죠. 영화 놓았다. 어허. 잘라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오, 예. 와우. 어떻게 맛있게 잘라볼 수 없을까? 우리 약간 계란 엿 우리 같아. 약간 계란말이 치즈. 야 좋은데? 두툼한. 야 치즈. 와. 스트링 치즈 같아. 쭉. 아니야 이거 그냥 그 그거. 와 와. 와.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뭐 스트링 치즈 왜 이렇게 맛있지? 그치? 내 거 내가 아까 이거 뒤집어서. 원래 치즈에 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죠. 아세요? 네. 똑같아요. 떡볶이요. 라면. 라면. 와인을 한 잔씩 드릴게요. 아 와인. 와인. 아 명호 좋아하지. 와 잠깐만. 대박이다. 와 명호 좋아하네. 우유 묵장 좋다. 너무 좋다. 승아야 토마토 이거. 아니. 토마토랑 오이. 자, 잘 먹겠습니다. 과자 냄새도 너무 좋다. 아 그럼 이렇게 어떻게 와인도 받았는데 뭐 건배사 한번 제가 좀 깔끔하게. 자, 아 우리의 이렇게 새로운 추억과 새로운 배움과 어떤 당연한 것들을 정말 당연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감사한 분들의 일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이 잔에 담아서 하나 둘 셋 건배. 건배. I love 우유. 우유. 네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 잔. 역시 로스팅을 처음 해봐가지고 네, 예 지금 여기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수동으로 이제 로스팅 하시는 거예요. 네. 로스팅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잘 할 수 있게 수망이라고 하는 이제 수망 로스팅 하는 기계예요. 열어서 넣어서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안에다 이제 넣고 이게 다 넣나요? 그리고 요건 이제 이따 좀 이따 이제 볶으실 때 어떻게 볶으시냐면 많이 볶을수록 기본적으로 커피는 많이 볶을수록 써져요. 나는 쓴 게 좋다 하면 거의 이 정도까지 이제 볶으시는 거고요. 이 정도까진 볶아야 이제 신맛. 한 5cm 정도? 너무 느리게 흔들면은 타요 그냥. 네? 약간 빠른 속도. 안에가 골고루. 오 냄새 좋아. 이게 지금 여기 빨간 불꽃 튀면서 이 껍질 타는 거예요. 껍질이 타서 다 벗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색깔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밑에 설명 드린 옆에 있는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네. 다 볶으셨으면 식혀야 됩니다. 아 네. 이거 너무 요 정도. 아, 이 정도. 뭐 쓰게 먹으려면 더 볶아도 되는데 아, 저 딱 요 정도가 좋은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일단 요거를 그렇죠. 쓴 거 이 정도면 약간 고소한 맛. 그 고소한 맛으로 지금 제가 예, 지금 예.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식혀야 돼요. 처음 볶으시는 분들은 태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탄 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저도 없어요? 예, 탄 거는 없어요. 저희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새카만 건 탄 거예요.
어, 뜨겁네. 네, 뜨거우면 안 돼요. 뜨거우면 안 돼. 어, 이게 딱 내가 적당한 타이밍을 잘 알아. 그러니까 예쁘다. 내 건 진짜 기름기가 가득하고 호식감은 약간 담백한데. 크기도 약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우린 색깔이 비슷해. 두 분은 그 고소함만 원하신다고 해서. 아. 이거 하나씩 맛봐도 되죠? 그 맛이 이제 내려서 먹는 커피 맛하고 비슷할 거예요. 어, 그러면 완전 내 취향인데 이거? 저 좀 잘 식혀진 것 같은데 어떻게? 만져봐. 조금만 더 시키면 돼.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시켜. 저는요? 조금만 더 시키면 이것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다 인내와. 어? 여기 원우 말고 다 성격 급한 애들밖에 없어. 더 넣을까? 네. 아이고. 이제 뭐, 이제 너무 꽉 패키로. 일단 이제. 다 간 것 같은데? 왜 기계를 만들었는지 알겠네. 그치. 이거 맨날 타먹으려면 힘들겠다. 우와. 나 다 갈았다. 이거는 밑에를 이걸 내가 직접 다 간 거야? 오. 향기 너무 좋다. 그쵸? 아, 이제 위에 층으로 올라와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뭘 많이 만드네요. 아~ 그쵸?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요, 진짜. 아, 그쵸? 이 운동에서도 빨리 하면은 머랭이 돼요? 아, 되는구나. 이거 약간 그거네. 철판 아이스크림 원리네. 우리 뭐 먹을래? 이게 뭐예요? 이거 원래 받는다. 어. 됩니다. 저희는 순수 우유로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여기요. 네. 오. 아, 이걸 넣으니까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더 든다. 아, 그래? 어, 묵직해지네. 약간 느낌이 달라? 어, 달라, 달라. 어, 진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 진짜 잘 안 들었어. 그랬던 것 같아. 저는 아이스크림 말고 머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뭔가 빡빡한 느낌이 있어? 아니? 어. 오, 야, 야. 어, 약간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돼가고 있어? 오, 되게 많아. 되고 오, 있어. 오, 아이스크림. 오. 되게 많아. 맛있어. 오. 어머, 너무 신기하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아이스크림 된 것 같은데. 대박. 맛있네. 와. 얼마 만에 먹냐? 어, 됐다. 우리도 됐다. 오케이. 어. 그냥, 그냥 완전 우유지. 바닐라 어딨어? 어. 그냥 우유는 어떨까? 어. 야, 안 맛도 안 나는데? 어. 야, 먹어봐. 야, 너무 맛있다. 바닐라 맛있어? 어. 옆에 거 먹어야 돼. 옆에 거 먹어야 돼. 옆에 거. 이거 이 아이스크림 이름을 양푼 비빔밥처럼 해서 양푼 아이스크림을 하자. 좋아. 양푼 아이스크림. 저희 섞다가 소금물 들어가서 짜요. 혹시 지금이라도 왜 이렇게 짠 거 했네. 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두막가루를 넣어. 두막가루를 넣어도 될까요? 단짠이요, 단짠. 빨리 섞어주세요. 오오오. 어, 봐봐. 아, 이게 두막가루 안 섞어서 그렇구나. 아니야, 아니야. 보시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두막가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치. 어. 야, 역시 노력은 배신하자. 그래. 뭐 형 더 해, 더 해, 더 해, 더 해. 가루가 안 녹았는데. 아, 그래? 그 매력인 거야. 아, 형 그냥 우리 거는 거의 생크림. 어. 말 그대로 생크림에 설탕 넣은 느낌? 좋아, 좋아, 좋아. 우와, 조슈아 거의 믹서기스.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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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형 믹서기스. 봐봐, 약간 그. 아, 없다. 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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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형 믹서기야? 안녕. 오케이, 중간 연가? 오케이, 중간 연가, 중간 연가. 오! 중간 연가.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래. 조금만 넣어, 조금만 넣어. 오, 정한 믹서기! 오, 정석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 정한 믹서기! 드라마 보면서.
방학 여름 방학 때 그냥 드라마 보면서 이러고 이제 뭐 입고 싶어. 양푼이 아이스크림. 어, 양푼 아이스크림. 맛있어. 이게 제일 아이스크림 맛지. 아니, 아니 맛있어 그냥 맛있어. 그냥 뭐 바닐라 맛있어. 이거 숙소에서 어우 짜. 어 진짜 짜. 네, 아 저희가 치즈도 만들고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참 또 소 이제 밥도 주고 청소도 해보고 알았잖아요. 그 특히가 생명한테서부터 오는 그런 정말 소중한 예 그런 것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예. 우리 당당감치 정말 소중한 것들 우리 다시 한번 네 되새기는 네. 그런 네. 오늘 시간 너무나 네. 뜻깊었고요. 소중한 덕분에 네. 네. 예. 평생 잊지 못해요. 아 진짜 그 정도야. 왜냐면 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는 기회 별로 없어요. 자, 당당감채 과연 이 컨텐츠가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엔 어떤 걸로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튼 저 고잉세븐틴 이렇게 네.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하는 이 상황이 너무 즐겁고 도전과 시도가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I love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전 가운데부터 한 바퀴 이렇게 살짝만 돌려주고 기다리세요. 스톱. 원두를 평평히 하고. 어 진짜 빵 같다. 머핀 같은데요, 머핀? 살살 돌려서. 어 잘하고 있어. 어, 많이 봤는데. 어 어디서 많이 봤죠?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따라서 먼저 맛을 한번 보시고. 어때요 맛이? 차가지?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너 맛있긴 맛있다 근데. 그럼 선생님께 평가받기? 단장님께 누구께 제일 맛있나 먹어볼게. 네. 내 건 좀 연한 거 같아. 단장님의 취향을 저격하라. 아스! 아. 아, 괜찮아 호시야. 여기서 디노가 더 맛있을 거야. 제일 오늘 네 분 중에서 제일 잘하신 분이? 오 디노. 기다림의 미학. 감사합니다. 디노야 생각해 보면 너가 진짜 제일 마지막에. 네 기다림의 미학이잖아요. 미야. 천천히 저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커피도 이제 로스팅 해보고 좀 여러 가지 참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호시가 딱 의도했던 그 그쵸. 당당감채.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그냥 말해요. 그 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일상에서 접하던 것들을 진짜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걸 더 깊이 디테일하게 그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네, 그러면서 뭔가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더 뭔가 유식해지고 행복해지는 기분이 든 것 같아서 그리고 1등 커피도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우지랑 민규가 개인 스케줄로 해서 못 왔지만 정말 이 영상으로 아마 부러울 거예요.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막 부러워서 막 네. 아이고 부러워. 이거 보고 있으면 다 같이 체험한 거니까. 그렇죠. 네. 아,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네. 끝내 말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커피 한 잔에 여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또 만나요.